내일 시장을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. 오늘 또 우리가 또 예상을 또 못했던 반등이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내일 장 미리 보기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참 왔다 갔다 합니다. 아까 저희가 오전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지면서 한숨이 그렇죠. 막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후 되니까 갑작스럽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근데 그 오전 방송에 제가 이제 끝이 다 왔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? 아, 예. 깨알 자랑. 맞추셨네요. 네. 근데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네. 이제 연준 내에서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하면서 좀 네.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말씀드렸고 공교롭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1월 달 금리 동결 분위기가 이제 99% 정도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이제 운영하는 자들, 어찌 보면 이제 뭐 조지 소로스란지 그리고 뭐 빌 에크먼이란지 이런 사람들이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채권적으로 이제 강력한 어떤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전에 미국 증시에서 빌 에크먼, 헤지펀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미 장기채 숏세일 그러니까 숏 포지션에 대해서 베팅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거 선언을 했습니다. 그쵸.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?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국채금리 상승 쪽으로 이제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. 근데 공교롭게도 자 이거 연속성이 있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 확산 그러면 확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11월 달 금리 동결 분위기가 99%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 동결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연준에서 어쨌든 그 시장의 어떤 금리를 조정하는 조정자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시중 금리도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걸 가지고 포지션을 수익을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2320에 딱 뭐 바닥이 나온다. 2350에 바닥이 나온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연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늠할 만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서서히 준비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다 또 연속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증시가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,4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컸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어찌 보면 시장 끝장에서 나왔던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수급적인 요인이라 판단했는데 이게 또 반대 매매 요인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어제까지 반대 매매가 1조 3천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, 이게 끝이 나게 되면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얘기를 이 시간 통해서 얘기를 해 말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이제 또 컸었는데 또 긍정적인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바이든이 그 인지를 석방하고 난 다음에 휴전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를 했습니다. 아마 이런 것들도 중동 리스크를 조금 감소시키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. 그러면서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들 가지고 좀 바닥이 오늘 어쨌든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난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죠. 네. 뭐 원인을 알면은 이 원인만 제거되면 시장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뭐 결론은 어쨌든 뭐 추가 하락은 뭐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계속 반등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. 뭐 이제 업종을 봐야 되겠죠. 그러면 2차 전지, 오늘 반등 나온 반도체, AI, 로봇 이쪽으로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시장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것인지 내일 시장의 영향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고요. 네.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켜봐야 할 섹터 업종 뭘 볼까요? 일단은 지난 시간 같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2차 전지 AI, 로봇, 반도체를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외에 이제 한번 볼 만한 게 이제 방산 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일단 이제 사우디 쪽 같은 경우 이제 수주 소식이 이제 계약 소식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인데 방산 쪽도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. 무기 수출 관련돼가지고 막바지 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작년 태조 이방원 이후에 폴란드에서 나왔던 기쁜 소식 이어서 사우디 쪽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힌트는 미사일 체계 쪽이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투기 이쪽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거는 올해 4월달에 이제 사우디 이제 군 관계자들 포함한 대표단이 왔었는데 어딜 방문했냐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돼가지고 그쪽에 어떤 이 전략적인 군 부대 그리고 그 예하에 있는 이 천궁 부대 방문했었거든요.
뭐 그렇게 본다면 미사일 체계 관련돼 가지고 방어 체계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공격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약을 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계약 소식 플러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후티 반군 쪽에서 공격을 좀 받았었거든요. 공격 받게 되면서 미국 측 F-22라는 전투기 어떤 수출 요청 했었는데 이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. 그렇게 본다면 방산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상황되기 때문에 포탄 부족 이런 것들 보게 된다면은 뭐 하나로 스페이스, LG 넥스원, 뭐 그리고 풍산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방위 산업 관련 종목들, 방산주들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. 네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? 아,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쪽을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리튬 포스라든지 하이드로리튬 같은 종목들 말씀했는데 오늘은 탄 머티리얼 네,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2차 전지 내에서 어쨌든 뭐 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LFP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2차 전지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뭐 1.5% 정도 상승 마감이 된데 이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 당연히 봐야 되고요. 그리고 국내 이제 보급형 차량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가 차량이죠.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산 배터리 채택이 빠르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조금 바빠졌고요. 그리고 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고성능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양산 과정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볼만한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7만 5천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탑 머티리얼까지 내일 시조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시장에 조금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? 일단은 뭐 오늘 이야기 나눈 정태근 이사는 시장이 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내일 그런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. 뭐 반도체,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방산주들을 좀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오늘 말씀해드린 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뭐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,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